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코리안넷 사이트의 사업 예산 신청 페이지 재외동포재단이 한인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재외동포재단은 내달 15일까지 내년도 사업 예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인은하 한글학교, 문화단체, 4세대 단체는 내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추진할 사업 예산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방법은 코리안넷 사이트 상단 메뉴 가운데 재외동포 지원을 클릭한 뒤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출력해 해당 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대사관은 서류에 공관장 의견을 달아 재외동포재단에 보내고 재단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동포교류, 권익증진, 문화행사, 차세대 육성, 한인경제단체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전통문화용품 확보, 한글학교 교구, 한인회관 건립 등에 관심이 있다. 재단은 전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